한낮은 여전히 불볕더위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가을이 다가오는 선선한 바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길목에서 김해 시민에게 김해시가 준비한 다양한 이야기들 꽉 채워 전해드리겠습니다. 8월 김해 시정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2024년 김해시의 3대 메가 이벤트가 속속 성공리에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는 10월로 예정된 105회 전국 체육대회를 앞두고 준비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김해 종합운동장이 공정률 100%를 달성하며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스포츠 축제인 전국체전, 105회를 맞는 올해 체전은 14년 만에 김해를 중심으로 경남 곳곳에서 열립니다. 체전은 오는 10월 11일 개막해 일주일 동안 전국에서 모인 3만 명의 선수와 임원들이 49개 종목에서 열띤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개회식과 폐회식, 육상 경기가 진행될 주 경기장인 김해 종합운동장의 공정률은 100%입니다. 문화체전 의미에 맞춰 시설은 물론 김영원 미술관, 경관 조명까지 이처럼 도내 112개 경기장은 이달인 8월까지 모든 위용을 갖추게 됩니다. 김해 종합운동장은 7월 달에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일반 시민들이 방문하셨을 때 보시면은 아름답고 웅장하게 잘 지었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10월 달에 전국체전이 치러지는 안전한 전국체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체전은 경남과 함께 다시 뛰는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전국에 경남을 알리게 됩니다. 상징물은 경남과 불꽃, 사람을 의인화했고 마스코트는 경남도의 새 백로를 표현한 백동이입니다. 손님을 받기 위해 3천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와 1만 2천 명에 이르는 도민 응원단이 출격합니다. 숙박업소도 김해 롯데 리조트 등 1,400여 개, 2만 6천여 객실이 확보됐습니다. 이번 체전은 온라인을 시작으로 다음 달에는 5개 홍보가 진행되는 등 분위기를 올리기 위한 맞춤형 전략도 본격화됩니다. 또 문체부 장관기 제45회 전국 시도대항 육상경기대회와 제32회 전국 생활체육 육상경기대회가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김해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됐는데요. 홍태웅 시장은 이번 대회로 경기장 시설을 면밀히 점검하고 경기 운영 역량을 확보해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0월 김해에서 성대하게 막이 오를 105회 전국체육대회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들에게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장소, 바로 무더위 쉼터죠. 그런데 온 가족이 또 친구, 연인과 함께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무더위 쉼터가 김해에 있습니다. 위치는 다름 아닌 말만 들어도 시원함이 느껴지는 김해 빙상장인데요. 스케이트를 타지 못해도 이용할 수 있다는 김해 빙상장 무더위 쉼터 풍경을 김해 시청 뉴스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등줄기에 땀이 흐르는 8월의 폭염. 올해 여름은 특히 연이은 더위에 폭염 경보가 계속될 만큼 많은 시민들이 여름나기에 힘들어했습니다. 이럴수록 인기가 고공행진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김해 문화의 전당에 위치한 김해 시민 스포츠 센터 빙상장인데요. 2003년 개장 이후 김해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에서도 이용객들이 꾸준히 찾는 지역 명소입니다. 빙지를 위해 아이스링크를 항상 10도에서 13도 정도 유지하는 이곳. 관람석 온도도 15도에서 17도 정도로 에어컨을 가장 세게 틀어놓은 것만 같습니다. 도심 속 빙상장이 이색 무더위 쉼터로 여름 스포츠와 휴식이란 피서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이번 무더위 쉼터 기간 동안 저희가 피겨 시범 공연쇼 영화 아이스맥스를 통해서 많은 김해 시민분들이 오셔갖고 많은 호응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김해 시민 스포츠센터는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기획과 이벤트를 다양하게 만들 준비가 되어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빙상장 무더위 쉼터는 눈치 보며 카페나 식당에 앉아있을 필요 없이 편하게 더위를 식힐 수 있는데요. 그 외에도 누구나 관람석과 휴게 공간,
이용객을 위해 마련된 예술 책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더위와 휴가가 절정인 8월 내내 김해 시민스포츠센터 빙상장은 무료 시민 영화 상영회와 피겨스케이팅 시범 공연, 아이스맥스 행사를 마련해 시원한 여름나기 스포츠 이벤트를 열기도 했습니다. 아직 계속되는 오후 시간 무더위를 피할 집 근처 피서지를 찾으신다면 김해 스포츠센터 빙상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김해시의 다양한 소식을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단신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 8일 김해시는 폭염특보에 대비하기 위해 폭염 취약 지역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최근 전국적인 더위로 온열 질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김해시는 폭염 취약 지역인 김해 종합운동장 건설 현장과 장척, 대청계곡, 무게시장, 무더위 쉼터 등을 직접 찾아 폭염 대비 관리 실태를 살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온열 질환 예방 이행 실태를 점검했으며 장척 대청계곡에서는 안전요원 근무 현황 및 안전장비 배치 등 안전관리와 기간제 근로자 온열 질환 예방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지난 22일 김해시 도시개발공사가 운영하는 서김해 IC 수소충전소가 상업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수소차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풍류동 골든루트로 66번 길에 설치된 수소충전소는 일요일을 제외한 주중과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합니다. 판매 가격은 킬로그램당 9,900원으로 차량의 5kg 완충 시 49,500원가량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김해 방문의 해를 맞아 한시적으로 운영된 토덕이 팝업 스토어가 큰 인기를 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해시가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운영한 토덕이 팝업 스토어 운영 내용을 취합한 결과 봉황댁길 방문객 수가 동년 동월 대비 3배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100여 명이 찾은 것으로 특히 일부 토덕이 굿즈는 개장 일주일 만에 완판되는 등 반응이 컸습니다. 김해시는 팝업 스토어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하반기 종합관광 안내소를 토덕이 테마로 꾸미고 토덕이 김해관광 팝업존을 설치하는 등 순차적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지만 어느덧 계절은 가을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이럴 때 자칫 건강에 소홀해지기 쉬운데요. 환절기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면서 8월 김해시정 뉴스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